정말 대단할 거야. 다행히 할머니가 물을 내렸어. 특별한 레시피를 개발 중이야. 모든 재료가 여기 다 있어. 와우, 이 색 좀 봐. 이게 마지막 병이야. 하지만 아직 안 끝났어. 이 크림이 필요해. 충분해야 할 텐데 병기를 덮어야 돼. 지금까지 가장 잘한 일이야. 에너지가 넘쳐. 다음은 스프링클이야. 스프링클이 빠지면 안 되지. 먹음직스러워. 군침이 돌아. 더 못 기다리겠어. 맛을 봐야지. 배 아파. 제이크, 뭐 하는 거야? 걸렸어. 빨대를 내려놔, 당장. 또야, 제이크. 지난번 사건 잊었어? 에휴, 정말 실망스러워. 방법은 한 가지뿐이야. 안 돼. 잠깐, 이거 보여? 무슨 일이야? 이거 싫어. 여기가 어디야? 나도 몰라요. 우와, 정말 멋졌어. 요리 챌린지 시간입니다. 이게 뭐지? 나도 몰라. 철자가 까다로워. 됐다, 맛있는 피자를 만들어주세요. 뭐? 이 밑에 뭐가 있는지 봐야지. 이게 무슨 뜻이야? 할머니, 괜찮으세요? 오, 피자 반죽이네. 잠깐, 이게 다야? 저 눈빛은... 손 치워요, 할머니. 내 거야, 나 건드리지 마. 놓으세요. 싫어. 그만, 엄마한테 이를 거예요. 네 엄마 안 무서워. 우와, 조심해. 안 돼. 잡아라. 다 네 탓이야. 그래도 쓸 거야. 아니요, 안 돼요. 왜 그러는데? 당황했어요. 날 말릴 순 없어. 이리 내놔. 발 씻으라고 했지. 적어도 반죽에 치즈 맛이 더해지겠어. 이 핫플레이트에 요리할게. 열을 더 높이자. 바삭하게 구워야지. 괜찮지? 난 이제 뭘 하지? 알았다. 초콜릿은 날 실망시키지 않아. 피자는 꼭 반죽으로 만들라는 법이 있어? 달콤한 베이스를 만들어야지. 초콜릿을 잘 녹일 거야. 헤어드라이어를 써야지. 그걸 가지고 다니니? 물론이죠. 그래서 제 머리가 항상 멋진 거예요. 이런, 데우면 안 돼. 뒤집자. 보기 좋아. 토마토 대신 크림을 써야지. 좋은 생각이 있어. 웃는 얼굴을 그리자. 정말 행복한 말이야. 이제 스프링클을 추가해서 색을 더해. 난 스프링클 배. 먹이 아깝네. 리암? 예, 바로 이거야. 초콜릿을 얇게 펴발라. 굳을 때까지 기다려. 와, 베이스가 준비됐어. 새로운 걸 시도해야지. 항상 마법사 학교에 가고 싶었어. 피자 스토핑거스. 와, 효과가 있어. 그냥 지어낸 말이야. 이해가 안 돼. 내 건 사랑으로 만들었어. 냄새가 고약해요, 할머니. 초콜릿 피자? 날 너무 잘 알아, 리암. 누가 이길까? 리암이 이겼어. 와, 들으셨어요? 잘했어. 너무 아름다워. 누구랑 얘기하는 거야? 맛있는 새우와 스파게티. 오, 알았다. 쟤는 파스타를 좋아해. 실망시키면 안 되지. 할머니의 요리보다 좋은 건 없어. 면을 팬에 넣어. 마음이 편해져. 맛있어 보여. 할머니를 어떻게 이기지? 머리를 쓰자. 잠깐만. 알았다. 껌을 써야지. 시도해볼 가치가 있어. 이거면 될 거야. 파스타처럼 생겼잖아. 예감이 좋아. 접시에 올려야지. 스파게티처럼 정리해. 이제 소스가 필요해. 좋은 방법이 있지. 초콜릿 시럽을 써야지. 제이크는 단 걸 좋아해. 치과 의사는 싫어하지. 다음은? 젤리곰은 어때? 달콤하고 쫄깃해. 맛을 더해줄 거야. 정말 고급 음식이야. 할머니, 이것 보세요. 오, 아주 창의적이네. 난 아직 안 끝났어. 치즈가 좀 필요해. 자르자. 사부님 말씀을 기억해야 돼. 이 손은 무기야. 좋은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돼. 치즈를 자를 때나. 정말 멋졌어요. 닌자 같아요. 아이야. 많은 훈련이 필요해. 난 공부나 할게요.
어쨌든 파스타 요리를 마무리하자. 치즈를 조금 퍼내. 그런 다음 숟가락으로 잘게 부숴. 어, 좋았어. 바로 내가 원하는 거야. 접시에 부어. 속이 빈 치즈 덩어리가 있어. 내 면은 잘 돼가나? 오, 준비됐어. 이제 재밌는 부분이야. 치즈 덩어리에 면을 채워. 훌륭한 그릇이 되지. 그런 다음 치즈를 뿌려. 와, 정말 기발해요. 뭐지? 불러서 곧 뜨거워질 거야. 치즈를 녹일 거야. 내가 좋아하는 요리네. 끈적끈적하고 맛있을 거야. 이 정도면 충분해. 이거 좀 들어. 어때요? 알아보자. 와우, 이거 봐. 이걸 누가 좋아할지 알지. 바로 너, 제이크. 우와, 먹을래요. 잠깐, 내 요리를 못 봤어. 모든 사탕이 다 들어있어. 둘 다 좋아 보여. 하지만 리암승, 죄송해요 할머니. 두 번 연속. 우후, 난 최선을 다했어. 이 감자튀김 맛없어. 좋은 방법 있어요? 농담이겠죠. 걱정하지 마, 내가 해결할게. 잠깐 기다려. 여보세요? 주문할게요. 맛있는 감자튀김이요. 2인분을 주문해. 잠깐만요. 네, 두 개 주세요. 네? 아니, 잠깐 더 먹을래. 10인분 줘. 뭐? 장난해? 얼마라고? 10인분? 아니야, 전부 다. 그건 불가능해. 확실해요? 아니에요, 최대한 가장 큰 걸로 주세요. 정말 많을 거예요. 알아요, 그냥 초대형 사이즈요. 고객은 언제나 오라요. 정말 비쌀 거야. 어? 설마 벌써 왔어? 우와, 정말 엄청나네. 이거 보여? 여기 있어, 제이크. 감자튀김을 원했잖아. 우와, 정말 아름다워. 이제 난 어떡하지? 힘들겠네. 잠깐만, 이제 알겠어. 그 사과 좀 줘봐. 네, 이거요. 좋아요, 받으세요. 고마워. 이걸 어떻게 할까? 아, 알았다. 숟가락이 필요해. 사과 위를 자르고 속을 파내. 이 정도면 충분해. 이건 한쪽에 넣고. 바로 이거야. 하지만 뭔가로 채워야 돼. 사과를 하나 더 까자. 오래 걸리지 않아. 이걸 감자튀김으로 바꿔야지. 너무 쉬워. 이걸로 사과를 채워. 보기에도 좋고 아삭해. 사과튀김으로 가득 채워. 그리고 로고를 새겨넣어. 다 했어. 봐, 제이크. 우와, 정말 놀라워요. 결정이 힘들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아주 간단해. 그래, 날 골라. 좋아, 결과는 얌! 진짜 감자튀김이니까. 야호, 내가 최고야. 우리 같이 먹자. 맛을 몰라. 뭐 하는 거지? 와우, 난 예술가야. 우리가 여기 있는 거 잊었나? 다 했어. 이제 접어야지. 마음에 들 거예요. 날 믿어요. 마술을 연습하고 있었어요. 이걸 천으로 덮고. 수리수리 마술이 사라졌습니다. 마법사야. 이럴 수가, 불가능해.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훌륭한 관객이에요. 리암, 주머니 확인해봐. 뭐? 왜? 잠깐, 뭔가 있어. 이건 말도 안 돼. 설마, 그럴 리가. 정말 신나. 어떻게 했는지 보여줘. 열어봐. 버거야. 무슨 뜻이야? 숨겨진 의미가 있을 거야. 알았다. 요리를 시작해. 모든 재료를 준비하고. 그게 전부인 것 같네. 치즈부터 시작하자. 이미 잘라놓은 상태야. 베이킹 쟁반에 깔아. 여섯 조각이면 충분해. 그런 다음 빵을 위에 올려. 이게 다야. 미안해, 헤어드라이어가 필요해. 열을 가야지. 드디어 할머니가 노망이 나셨어. 다 들려. 난 잘하고 있어. 이 토마를 쟁반 위에 올려놓고 이제 뒤집어 볼게. 치즈가 녹았어. 이제 다른 토핑 차례. 버거가 정말 맛있겠어. 토마토를 추가해. 그런 다음 케첩을 뿌려. 겨자로 맛을 더하고. 이제 빵을 덮어. 완성! 할머니표 햄버거. 어때? 괜찮지만 내가 이길 수 있어요. 기대하시라. 간단한 빵.
이걸 특별한 걸로 바꿀게요. 나만의 마술을 보여드리죠. 이 마법의 천으로 빵을 덮어요. 이제 집중해야 돼. 뭐, 뭘 할 건데? 비켜주세요. 시작됐어요. 느껴져. 준비됐어. 이거 봐. 우와, 정말 멋져. 어떻게 한 거야? 더 있어. 맛있는 쿠키가 있어. 빵에 넣을 거야. 지금까진 좋았어. 사탕을 더 넣자. 어느 걸로 할까? 저거. 탁월한 선택이야. 쿠키 위에 올려. 토마토가 없는 버거야. 마시멜로 아니면 칩? 그거. 마시멜로? 좋아. 역시 맛을 아는구나. 이 정도면 충분해. 하지만 더 있어. 초콜릿 가루는 어때? 이렇게 하면 맛이 훨씬 좋아져. 다이어트 중 아니지? 이건 필요 없어. 뭔가 빠진 것 같아. 아, 그렇지. 소스가 필요해. 평범한 케첩이 아니야. 초콜릿이야. 멋져. 그런 다음 빵을 얹어. 내 걸작이 완성됐어. 보기만 해도 충치가 생기겠어. 우와, 정말 잘했어. 둘 다 먹고 싶어. 할머니는 클래식 버거를 선택했고 리암은 창의력이 뛰어나. 무승부. 뭐, 내가 이겼어. 이리 오세요, 할머니. 할머니 표 요리만큼 좋은 건 없어요.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알아볼 시간이에요. 안녕, 아가야. 안녕하세요. 뭘 보고 있어? 해티, 너한테 줄 음식이 있어. 저게 뭐야? 티나한테 줄 게 있을 텐데. 어색해. 이건 어때? 그렇게 나온다고? 엄청 강렬한데? 그만! 멈춰! 방법은 단 하나뿐이야. 거기, 이리 와봐. 뭐 할지 알잖아. 챌린지 시간이야. 덤벼보시지. 이것 좀 봐. 이게 첫 번째 챌린지야. 팝콘? 좋아. 이건 쉬울 거야. 이 박쥐 신선하네. 오늘 아침 이 잎들을 땄지. 그리고 초콜릿도 좀 먹어줘야지. 이것 좀 봐. 마지막으로 팝콘 알갱이들. 이건 잊을 수 없지. 이제 주문을 외우자. 정령들, 명령한다. 옥수수를 터뜨려라. 신난다. 정말 아름다워. 버블버블, 고생과 재앙을. 좋아 보이는데. 그만. 이제 담아야겠다. 상자는 바로 여기 있지. 이거 재밌네. 진짜로 해냈네. 이거면 충분할 거야. 맛있어 보인다. 잘했네. 기다리고 있어요. 할 수 있어, 할머니. 쉿, 할머니. 내가 도와줄게. 나를? 어떡해? 소나, 네 도움이 필요해. 이 사탕을 할머니한테 줘. 믿을게. 실망시키지 마. 이거 분리된 손 아니야? 참 착한 손이네. 박쥐 맛을 봐. 잠깐만. 날 배신했어. 널 박살내버릴 거야. 우와, 분노 조절 못하네. 좋은 생각이 있어. 팬에 기름을 좀 두르고 이 알맹이들을 뿌려. 그리고 사탕도 이제 익길 기다려. 뚜껑을 덮어서 빨리 익혀야지. 알맹이가 터지고 있어. 봐, 사탕이 색을 내고 있어. 이거면 될 거야. 와, 너무 컬러풀해. 다 됐다. 이렇게 예쁜 팝콘은 처음 봐. 더러워. 내 걸 더 좋아할걸. 할머니가 정말 잘했는데. 할머니 이기게 해줘. 좋아. 할머니가 이겼어. 고마워. 취향이 정말 별로네. 마삭해. 다음은 뭐야? 그거 좋아 보이네. 그건 어때? 너 진짜 짜증난다. 그거야. 다음 챌린지에는 빵이 있어요. 그건 할 수 있지. 이건 어떻게 작동시켜? 뭐 하는 거래?
신호 간다. 여보세요? 누구한테? 완벽해. 무슨 일 있어? 이제 기다리자. 오, 빠르네. 응? 아, 여기. 잔돈은 가지세요. 참 착한 젊은이야. 뭐가 있는지 볼까? 그건 반칙이잖아. 나도 그렇게 알 수 있어. 여보세요? 내 말 들려? 배달해줘요. 와, 종알 택배네. 고마워요. 고맙다고. 아직도 있어. 바로 이거지. 좋아. 나중에 놀자고. 포기를 모르는구만. 좋아, 이거 받아. 이거면 됐지. 다 털어가네. 날강도구먼. 오늘 일 잘했다. 뭐가 있는지 볼까? 어? 석탄?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저기 할머니! 거기! 멋진 거 보고 싶어. 늘 먹힌다니까. 근데 그건 도둑질이잖아. 버기나 멋지네요. 아, 이런, 돌아왔어. 안녕 젊은이. 잠깐 이야기 좀 해. 아직 안 끝났어. 넌 내 복수 명단에 추가. 아, 난 여기서 빼줘. 레시피를 계속 이어가야지. 빵 두 조각 사이에 마시멜로를 넣을 거야. 이제 유리잔으로 원을 잘라내주자. 이렇게 동그란 빵을 뜨거운 기름에 떨어뜨릴 거야. 멋진 황금빛 갈색이 돼야 해. 바삭하고 아삭하고 끈적하지. 꽤 만족스러워. 지루하네. 난 어쩌지? 이 찌꺼기들을 쓸 수 있을지도. 좋은 생각이 있어. 빵을 나선형으로 말아. 꽉 잡혀있게 해줘. 고정되게 꼬챙이를 끼우고. 다음으로 버터에 찍어. 완전히 코팅하는 거지. 이번엔 설탕에 넣어. 됐어. 맛있고 달콤한 간식이야. 나만큼 달콤해. 어떻게 생각해, 베티? 완전 관심 없어. 뭐, 나한텐 우리 할머니가 최고지. 어, 상냥해라. 운도 없어. 잘했어요. 아니면 말고. 이번에는 어떤 게 될지 궁금해. 아무 생각도 안 나. 오, 사과! 이걸로 뭔가를 해봐요. 이게 더 낫네. 준비해야겠다. 어, 귀여운 것 같아. 정원 가꾸는 거 좋지. 내가 원예에 좀 능하거든. 딱 좋아. 이 작은 녀석을 심어야겠어. 들어가. 바로 여기에 밀어넣자. 목마르지? 너한테 줄 멋진 물이 있어. 마셔봐. 이거면 될 거야. 이제 자라게 둬. 시간이 좀 걸리네. 아무 일도 안 일어나나? 아직도야. 나 안 잤어. 너무 비극적인데. 어서. 이걸 원하는 거야? 어때? 꽤 인상적이지? 식물 좀 키우네? 와! 동화 속 공주 유혹할 때 쓰는 거야. 이제 사과 좀 줘봐. 아야! 좀 웃겼네. 딱 내가 필요하던 거야. 한 가지 더. 사과를 스탠드에 올려놓을 거야. 그럼 기계가 알아서 할 차례. 껍질을 깎아줄 거야. 편히 앉아서 쉬면 돼. 됐다. 하지만 난 안 끝났어. 사과 속을 파내. 숟가락으로 파낼 거야. 여기 아직 더 남아있어. 다음 구멍 안에 사탕을 넣을 거야. 이건 옆에 치워도. 페이스트리 한 장이 있어. 조각으로 잘라줘. 완벽해. 이제 사과 주위에 둘러줘. 층을 쌓아줘. 이렇게. 이제 오븐에 넣을 차례야. 페이스트리가 황금색이었으면 좋겠어. 좋아 보인다. 군침 도네. 놀랍지? 저건 어디서 배웠대? 생각을 하자.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내가 누굴 속이겠어. 저것보단 인상적이어야 하는데. 아야! 잠깐! 생각났어. 아마 뇌진탕인 것 같아. 하지만 다른 게 있네. 도넛? 내가 뭘 할지 알 것 같아. 우선 사과를 여러 조각으로 잘라줘. 그리고 심을 제거해. 예쁜 사과 반지가 생겼어. 꼬챙이를 꽂아주고 그걸 반죽에 찍어. 다 묻혀줘. 이제 튀길 차례야.
이 기포들 좀 봐. 반죽이 완전히 익었으면 좋겠네. 눅눅하면 안 돼. 다음으로 녹인 초콜릿을 찍을 거야. 완전 맛있겠다. 다들 초콜릿 좋아하잖아. 마지막으로 스프링클을 뿌려. 아주 건강에 좋은 도넛이야. 하지만 맛도 좋지. 냄새 좋아. 역겨워. 잘했어 할머니. 브라보. 할머니 우승. 하, 들었어. 내가 이겼어. 유후. 이것 봐. 우린 너무 달라. 하지만 괜찮아. 다음 챌린지는 소시지예요. 맛있겠다. 또 뭐? 이 통은 결코 날 실망시키지 않아. 이걸 깜빡했네. 최고의 반려동물이었지. 이 깃털들 좀 봐. 조심. 나 알레르기 있어. 난 내 요리에만 집중할 거야. 맛있는 게 가득한 바구니야. 어디 보자. 아하. 내 털실. 뭐 하는 거지? 잠깐만. 내게 생각이 있어. 이거 안 하면 섭하지. 깜짝 놀랄걸. 잃어버릴 뻔했네. 이거 뱀이야! 걸렸다. 아, 최악이야. 이거나 받아. 으악. 여긴 어디야? 그냥 털실이었어. 내놔. 잠깐. 알겠다. 팬에 소시지를 두고 스파게티를 꽂아줘. 파스타를 끝까지 밀어넣어. 소시지가 가운데에 있게 해. 이제 끓는 물이 담긴 냄비에 넣고 익도록 기다려. 이 정도면 충분해. 맛있고 배부른 식사야. 난 먹을래.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지. 나도 제대로 해본다. 제발 그만해. 절박하네. 괜찮아. 휴, 잡았다. 소시지가 있을 줄 알았어. 정말 자랑스럽겠네. 소시지에 작은 파스타 조각을 넣을 거야. 그리고 파스타에 옥수수를 꽂아. 소시지를 중심으로 쭉 둘러줘. 옥수수로 덮어줄 거야. 시간이 좀 걸려. 하지만 가치는 있어. 이제 빵 차례. 반으로 갈라서 안에 소시지를 넣어. 소스를 좀 넣어주고. 약간 매운 게 좋아. 매울수록 좋지. 지금 당장 먹을 수 있겠어. 이건 어때? 너희한테 달렸어. 우리 할머니가 이겼어. 동의해. 좋았어. 꼴 좋다. 초콜릿 좋아. 너무 좋아. 잠깐. 그대로 멈춰. 아침은 제대로 먹어야지. 이유, 역겨워. 나 그거 싫어. 왜? 야, 지렁이 젤리 어때? 이거 최고인데. 너 뭐 하는 거야? 그거 들고 나가. 싫어. 거봐요. 사탕이 좋다잖아요. 아니야. 이런 거 다 싫어. 어서 음식 받아. 싫다니까요. 저리 가. 우와, 무슨 일이지? 챌린지가 있을 것 같은데. 시작해보자. 예, 초콜릿 바. 역대급인데. 초콜릿? 내가 나이도 많은데 나부터 하면 어떨까? 고마워. 어디 보자. 헤이즐넛 스프레드네. 맛있겠다. 열어보고 맛있는지 확인해봐야지. 다행히도 내게 이 숟가락이 있지.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맛있다. 아, 조금만 더 먹고 기분 좀 내볼까? 맛있을 거야. 냠냠냠냠. 오, 할머니. 그거 진짜 맛있겠네요. 난 뭐 받았는지 봐야지. 오, 초콜릿 바네. 내가 혹시... 아니야, 안 될 것 같네. 오, 아니야. 아, 맛있다. 뭐야, 빈 통이잖아. 내가 다 먹었어. 이런. 믿을 수가 없네. 정말 고마워요. 딱 내가 필요하던 거야. 잠깐, 좋은 생각이 있어. 이걸 통에 부을 거야. 가득 채워진 것 좀 봐. 자, 우유 끝이야. 좋아, 다시 병에 뚜껑을 닫고. 자, 이제 약간 흔들어줄 거야. 오, 확실히 그루브 넣을 수 있겠는데. 근육도 운동시켜줘야겠다. 좋아, 열어서 안을 확인할 시간이야. 그리고 이제 휘핑크림을 넣어서 업그레이드. 이 맛있는 휘핑크림 좀 봐. 더더더. 와, 정말 맛있겠다. 그리고 간다. 이거면 완벽해. 스프링클. 스프링클이면 망할 일은 없어. 휘핑크림 위에 살짝 얹어줘야지. 넌 많이는 싫으니까 살짝만. 뭐야? 오, 낮잠 잘 시간이네.
그러니까 교활한 생각이 드네. 이 믿음직한 드라이어를 꺼내야지. 초콜릿을 녹일 때야. 엄청 말랑해. 좋아, 초콜릿이랑 가위를 들고 이 모서리만 좀 잘라서 열면, 자, 이제 이 녹은 초콜릿을 짜낼 수 있어. 예! 이 맛있는 초콜릿 좀 봐. 너무 좋은데? 좀만 더 하면 되는 거야. 약간 똥 같네. 할머니 거랑 바꿔놔야지. 이제 난 좋은 게 있고 할머니는 안 좋은 거. 할머니! 어, 세상에! 그거 맛나 보인다. 나 빨대 있어. 맛있다! 최고인데? 고마워, 오빠. 오빠? 무슨 소리야? 내가 만든 음료수인데? 이게 뭐지? 똥인가? 잠깐! 초콜릿 냄새가 나! 초콜릿이네! 넌 맛있어! 맘에 들어! 둘 다 우승이야! 뭐, 우리 둘 다 해피엔딩이네. 다음은 감자칩 부탁해! 바삭바삭 맛있겠다! 우와, 탁월한 선택이야. 신나네요. 여기 뭐가 있는지 봐야지. 오, 좋아. 도르티아네. 이거면 충분하지. 기름종이니까 쟁반에 넣고. 아, 기름도 필요해. 이 올리브 오일을 도르티아에 뿌릴 거야. 조미료도 좀 넣어야겠어. 후추 약간이면 되겠지. 이거면 충분할 거야. 오븐으로. 휴. 뭐 하세요? 이런. 뜨개질하느라 정신이 없었네. 뭐가 있는지 봐야지. 오, 신선한 감자네. 소박하기도 해라. 감자칩을 썰 시간. 자, 과자가 될 준비가 된 얇은 감자들이야. 토스터에 넣기에 딱 좋은 크기지. 이제 요리될 때까지 기다리면 돼. 이게 무슨 냄새지? 연기인가? 오, 나도 맡았어. 내 토르티야. 얼른 해결해. 내 감자 빨리 완성됐으면 좋겠다. 오, 저기 가네. 잡아야겠다. 너무 좋다. 오, 안 돼. 아야! 자, 받아. 아, 할머니. 너무 뜨거워요. 입에 들어갔어. 맛있다. 맘에 들어, 할머니. 네가 좋아하니까 좋네. 이런, 도르티아를 완전 태워버렸네. 할머니 승. 그래, 그거 냄새 역겹네. 이제 계란이 먹고 싶어. 계란 최고지. 할머니, 이번엔 나 먼저 할래요. 내가 뭘 기대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당연히 계란이 좀 있네. 할머니, 프라이팬 좀 빌려주실래요? 당연하지. 난 위급한 때를 위한 여분이 있어. 고마워요. 하지만 이걸로 뭘 한담? 물론 계란 세 알이 있고 이제 할머니 팬도 있고 이걸로 할 수 있는 게 있을 텐데. 만약 이런 걸 해보면. 너무 생각이 많네. 내 건 뭔지 봐야지. 어머나, 나도 달걀 3개 받은 것 같네. 좋아, 이걸로 뭘 할지 알겠다. 끓일 주전자가 필요해. 하나도 이해가 안 되네. 자, 다음으로 시계가 필요해. 오, 그리고 망치. 시계를 망가뜨릴 시간이야. 왜냐하면 부품들이 필요하거든. 자, 완벽한 작은 스프링이야. 딱 내가 찾던 거지. 이제 이 스프링을 완숙 계란에 써야지. 스프링으로 계란을 그냥 눌러줄 거야. 바로 잘려 들어가겠지? 그럼, 자, 계란을 반으로 잘랐어. 이제 이걸 또 반으로 자를게. 자, 모양이 너무 재미있네. 맘에 들어. 파프리카와 참깨를 넣어 예쁘게 만들어야지. 하지만 남은 것들은 어쩌지? 드디어 해결했어. 와, 바로 깨졌네. 그리고 나머지 것들도. 예! 이제 다음 단계를 위해 핫소스가 필요해. 이 매운 소스를 삼킬 시간이야. 좋아. 아, 매워! 매워! 오, 휴, 그거 엄청 뜨거웠네. 덕분에 바라던 대로 계란을 익혔어. 얘야. 괜찮겠지. 예! 달걀! 내 최애 아침 식사! 첫 번째 것부터. 맛있다! 너무 맛있어! 예! 마음에 들어 하네. 좋아, 이것도 먹어볼까? 포크 챙기고. 나 이거 좋아해. 그런데 잠깐. 아오, 계란 껍질. 또 할머니 승. 할머니 계란은 안 아팠어. 나 이제 방울 갖고 싶어. 방울 재밌어. 할머니, 저기 좀 봐요. 저게 뭐지? 좋아, 내가 받은 걸 볼 시간. 대체 이게 뭐지? 이게 어떻게 방울이 돼? 아침에 마시는 따뜻한 차 좋지. 특히 빨대로 마시는 게 좋더라. 차는 맛있어. 오, 저걸 보니 좋은 생각이 나네. 다시 드라이어를 써야지. 이 사탕들을 녹여보자. 갈증해서도 되고 맛있었어. 좋아. 뚜껑 밑에 뭐가 있는지 봐야겠다. 세상에. 풍선껌이 잔뜩 있는 것 같네. 내가 껌을 좋아하긴 하지.
이제 한번 풀어봐야지. 안 되네. 풍선을 불려면 껌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아. 좋아, 새 풍선 풀어볼 시간이야. 아, 터졌어. 그래도 너무 재밌네. 좋아, 껌이 더 필요해. 내 입으로 들어가. 역대급으로 큰 풍선을 풀 시간이야. 자, 여기 풍선껌 나가신다. 사탕을 좀 녹여야 해. 오, 세상에, 나 딸려간다. 어? 할머니 어디로 가시는 거지? 와, 진짜 높이 가셨네. 할머니 안녕. 좋아, 뭐 사탕을 다 녹였어. 이제 다음 단계가 필요해. 이 빨대 써야지. 이 빨대가 녹은 사탕에 들어가야 해. 빨대 끝에 이걸 좀 묻혀서 이제 불어서 방울을 만들면 돼. 좋아, 되고 있어. 오, 터졌다. 멋져. 이 방울의 가장 좋은 점은 먹을 수도 있다는 거지. 우와, 어, 세상에, 이상한 모험이 왔네. 할머니, 저렇게 높은 데서 떨어지시다니. 조금 끔찍했어. 예이, 방울 시간. 잠깐, 내 방울은? 할머니 건 모르겠지만 내 거 먹어봐. 좋아, 나도 내 빨대 있어. 이제 풀어봐야지. 와, 방울이 만들어졌어. 예, 방울 좋아. 그리고 이제 먹을 거야. 너무 맛있다. 이게 제일 좋아. 오빠가 이겼어. 좋아, 드디어. 예, 할머니 승리. 아, 이런, 내가 못 이겼다니. 내 음식이 좋았다니 나도 정말 좋구나. 할머니, 우승 기념으로 이 꽃을 갖고 왔어요. 넌 정말 착한 손자야. 좋아요, 이런 거 만들 수 있어요? 괜찮네. 아아, 어린 사람 먼저요. 고마워요, 할머니. 이거야말로 완벽한 옥수수야. 어, 맛있게 먹어. 맛있어 보이지만 껍질이 방해가 돼. 너 먹을 줄 아는구나. 그럼요, 해볼까? 절단! 다시 해보자. 좋았어, 완벽한 옥수수야. 살짝 데워볼까? 난 잘 구운 게 좋아. 좋아, 완벽하게 구웠어. 짜잔, 이제 한 가지 중요한 단계가 남았어. 옥수수 홀더. 짜잔, 달콤한 걸 더해야지. 너무 많이는 말고 살짝 뿌리는 거야. 정말 맛있겠다. 잠깐만 기다려. 내 걸 만들어야지. 이걸로 뭘 하는 거지? 이건 먹는 게 아니잖아. 그렇다면 머리를 써야지. 옥수수 무늬를 만들어야지. 올바른 패턴이 중요해. 가로는 됐고 이제 세로 차례야. 하나 더. 꽉 눌러줘야 돼. 이제 막대를 떼어내야지. 짜잔. 우선 굴리고 평평하게 해서 옥수수에 붙여야지. 조심해서 녹색 점토를 대고 손가락으로 살짝 누르는 거야. 됐다. 정말 예쁘지? 우리 잘했지? 옥수수 좋아. 달콤한 게 먹고 싶어. 마음에 들어. 디저트 먹는 것 같아. 이것도 보기 좋네. 와, 이거 원래 이런 거야? 징그러워. 싫어. 제레드 우승. 알아. 다음에 이기세요, 할머니. 다음은 달고 맛있는 캔디. 오, 이거 재미있겠네. 내가 좋아하는 브릿 롤업. 뭐야? 이거 정말 최고야. 내가 좋아하는 빨강이야. 이게 뭐야? 맛있겠죠? 재미있게 생겼네. 어서. 안 열리네. 맛도 못 보겠네.
할머니, 이리 주세요. 못 열겠어. 제가 할게요. 이 색깔 좀 봐. 이제 시작하자. 근데 뭐라지? 이걸... 어디 보자. 숫자가 왜 이렇게 작아? 연결도 안 좋네. 안 되나? 됐다. 여보세요? 네? 도와줘요. 푸르 롤업이요. 먹는 거라고요? 와, 고마워요. 천만에요. 재미있는 걸 만들어보자. 이건 건강식이야. 야채 랩이야. 이건 얼마든지 먹을 수 있어. 아니야, 내가 왜 이러지? 하나 남았네. 야호! 어이예. 아하! 왜 이 생각을 못했지? 싼 걸 또 싸는 거야. 맛있겠다. 작은 사탕 같아. 냄새가 안 좋아. 아이스크림은 다들 좋아하지. 한 숟가락이면 돼. 그래, 바로 이거야. 이렇게 접고 양쪽 가장자리를 모으면 정말 귀여워. 작은 만두 같아. 다 된 것 같은데. 할머니? 이런, 다 먹었네. 맛있겠다. 그런데 하나요? 무슨 일이에요? 맙소사. 제가 봐드릴게요. 먹을 게 있어서 다행이야. 맛있겠다. 정말 대단해. 이번에도 제르드 승리. 유후, 성공할 줄 알았어. 좋아요. 이번에는 팝콘. 행운을 빌어요. 팝콘? 내 건 벌써 준비됐네. 아직 팝콘이 아니네. 먹음직스럽기는 하네. 할 수 없지.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야. 잠깐. 괜찮은데? 더 맛있게 만들 수 있어. 그래, 맛을 더하는 거야. 소금이 필요해. 너무 많이 말고. 좋아. 조금만 더. 자, 제레드, 소금. 정말 좋아. 안 돼. 좋아. 그냥 다 붓자. 이건 내 걸작 요리야. 알았다. 요리라면 할머니지. 오늘은 달콤한 걸 만들어주지. 준비가 약간 필요해. 불을 켜자. 내 비밀 재료를 준비하고.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 잘 가, 얘들아. 깜빡할 뻔했네. 물을 좀 부어야 돼. 좋아. 이제 마법을 기다리자. 잘 끓고 있어. 반가운 소리야. 댄스 파티라도 열렸나? 초콜릿이 잘 녹았어. 이것 좀 봐. 먹음직스러워. 좋은 생각이야. 이것 좀 봐. 야호. 어느 걸 더 좋아하는지 봐요. 그래, 보자. 정말 신나. 이게 뭐야? 좋아. 으액, 너무 짜. 좋아, 이건 괜찮겠네. 잘했어요, 할머니. 어머나, 내가 이겼어.
정말 맛있는 도전이었어요. 입맛을 돋우는데 도움이 됐나요? 어떤 요리를 맛보고 싶으세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 영상을 친구들과 공유하고 이런 재미있는 영상을 더 보려면 우리 채널을 구독하세요.